안녕하세요. DJ 호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여행을 떠나볼까요? 저와 함께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2미터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이번 여행지는 자연이 그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입니다. 그렇지. 예. 코로나 감염 방지 손소독 이렇게. 골고루. 이게 15초 이상은 해줘야. 예. 골고루 골고루. 원대봉에 자리한 자작나무 숲엔 수령 20년이 넘는 70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분위기예요. 선녀가 하늘에서 쫙 내려올 것 같은데 이 자작나무 분위기가 또 이국적이니까 선녀보다는 숲속의 요정. 숲속의 요정들이 숲속에서 탁탁 나올 것 같아요. 자작나무는 나무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 눈처럼 하얀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풍경을 보니 아우, 존 레논의 이매진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 만에 그려보는 그림인지 낙서인가? 저한테는 그림입니다. 아, 이렇게 자작나무 숲에 들어오니까 야, 왠지 모르게 그림도 그리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사람이 뭐라 그럴까? 참 이 분위기는 사람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예. 색깔이 어디 멀리 해외 가 이런 숲 속에서 잠시 유럽 같았으면 힐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은빛 자태를 뽐내는 자작나무 숲을 마음이 새기며 자 다음은 내린천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레저 스포츠를 찾아 발길을 옮겼습니다. 차가 진짜 멋있네요. 예예예예. 아, 이 차는 무슨 차인데? 이게 지금 신기해서 처음 봤죠. 타이어가 네 개네요. 예 맞습니다. 오 어떻게 총 네 개 여덟 개입니다. 오 산과 물 다 갈 수 있는. 수륙 양용 자동차 아르고입니다.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꼼꼼히 소독을 하고 30분 동안 안전 교육을 받아야만 내린천을 질주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브레이크는 이 차량의 브레이크는 끝과 끝. 풀어주고.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하니까 운전법을 꼭 배워야 되는 거군요. 운전법을 알면 좀 어려워요. 조금 그대로 저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아유, 이거 설명드릴 때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스릴 있고 좋은데 약간 좀 이게 일반 같은 표정인데 운전하느라 좀 틀려가지고 야 이건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예,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자갈밭부터 물길까지 시원하게 질주하는 수륙 양용차의 아찔한 매력. 아,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물도. 예? 기분은 최고입니다. 이야. 좋은 데도 좋나요? 예. 이거. 스릴 있고. 쬐끔 무서운데. 네, 많이 무서워요. 스러스가 한 방에 탕탕. 근데 제가 생각보다 돈이 많더라고요. 시원해 보이네요. 예. 아주 시원했습니다. 자, 이번엔 대암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소양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 냇강마을로 향했는데요. 이야, 정말 시원하다. 어머, 이야, 이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햇살이 쫙 들이오니까 어디 뭐라 그럴까, 동화 속에 들어온 그런? 너무 이쁘다. 어렸을 적 동화 속에서 봤던 길을 강원도 인제에서 만나게 됐으니 참 꿈 같은 일이죠.
마을 한쪽엔 그 제철을 맞은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블루베리 예쁘네요. 예. 아, 여기 진짜 블루베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네,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아, 여기 블루베리 농장이에요? 네. 예, 인제서 이렇게 블루베리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쪽에는 그 지대가 높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날 기후가 내려가고 낮에는 이제 이 햇볕이 강하니까 그 맛이 다른 지방보다는 그 맛이 좀 독특한. 나무를 잘라주면은 다시 난 가지에서 이제 블루베리가 열리는데 아~ 이 나무가 수명이 한 50년간 돼요. 이 나무가 블루베리 네. 나무가요? 네. 예.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라는 정순철 씨.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고된 일정이지만 뭐든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이 큼지막한 과실은 농부의 정성을 대변해주는 것 같죠? 약간 덜 익은 거니까. 그 덜 익은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잘못 땄는데 빨간 빛이 나는데. 그냥 그거는 잡수세요. 남보기도 그러니까. 아유, 잘못 따셨군요. 예. 오. 대박.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익은 게 있고 또 덜 익은 게 있고 한 줄기에. 어, 보세요. 이 정도면 잘 된 거죠? 와, 잘 따셨네. 예, 예, 예. 아. 그럼 잡숴보세요. 맛이 어떤가요? 네, 코끝을 감싸는 블루베리의 달콤한 향.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게, 야, 이거 꿈에서도 생각날 것 같더라고요. 알도 좋네요. 예, 달콤하네요. 정말 달콤하네. 이게 그래도 아, 열심히 일하고 시원한 데 앉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아, 이게 또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많은 강원도 인제.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궁금하시죠? 뭘까요? 예, 예, 예. 아이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한산하네요. 네,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언니? 네. 아, 저 맛있는 산나물 밥 좀 주세요, 언니. 네, 예, 예.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산나물 밥. 예. 많은 산나물 중에 이 질경이는 꼭 먹어야 한다는데요. 자, 돌소스에 불린 쌀과 질경이를 넣고 밥을 하면요. 강원도 인제의 향토 음식인 질경이 밥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에 매콤달콤한 도둑구이와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된장찌개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오, 이게 질경이. 오, 맛이 궁금한데요. 예, 과거 이곳 주민들은요, 밥이 부족하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질경이를 넣어 죽을 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양념장을 좀 넣어서. 그렇죠. 아, 질경이 밥 한 모금. 조상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줬던 질경이, 그 맛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안에 식감이 굉장히 좀 질경이라 그래서 질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질경이 나물에 자, 자 여기에 각종 나물을 곁들여 먹으면요. 몇 가지를 넣으시는 거예요? 강원도에 나는 산나물 다 넣었죠. 행복이 따로 있나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죠. 저렇게 크게 한 술. 야, 진짜 꿀맛이네. 와, 이거는 인제의 꿀맛이네. 자, 바로 맛있는 도덕. 도덕을 또 이 위에 탁 올려주면. 아, 뒤돌았으면 또 생각나는 그 맛. 야, 정말. 야, 이 자꾸만 이끌리는 맛에요. 이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큼해. 아, 이게 여행의 묘미겠죠. 예. 여러분, 향긋한 질경이 밥으로 건강 한 끼 챙겨보세요. 자, 다음은 강원도 산자락을 가득 채운
볼 소리를 따라가 봤는데요. 아이고, 야, 이 벌이. 아이고, 지금. 아유, 안녕하세요. 아, 이 도훈 아저씨 뭐 하세요? 아, 이제 계량물통으로 좀 벌 좀 옮기려고 작업하고. 아, 어쩐지 근데 벌이 엄청 많더라고요. 와, 근데 벌이 진짜 이게 쏘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벌 한번 구경하실래요? 아, 좋죠, 좋아요. 저희 신랑 저기서 지금 작업하고.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가세요. 예. 조부님의 가업을 물려받은 상진 씨인 올해로 3년째 벌과 달콤 살벌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토종벌은 예민하고 청정 자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매일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에서 아니면 못 살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이 부부에겐 자식 같은 벌이겠지만요. 전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꼼짝을 안 하고 계시네. 무서우니까 벌이 안 달려든다기에. 가만히 있는 거야.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달라. 굉장히 많죠. 감지명령 같네요. 네. 공격을 해요. 아니 가만히 있으라면 할까요? 너무 벌 입구에 있으시면 벌이 되게 싫어. 아~ 벌 집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집 앞에죠. 자, 이게 바로 토종벌인데요. 예, 최근엔 개체 수가 줄어서 채집하는 양도 많이 줄었답니다. 아, 가려. 아이고. 물렸나 보세요. 예? 아, 여기. 벌에 쏘셨나 보네. 아. 따갑진 않고 가려운데요? 아니, 그럼 목이에요, 목이. 목이에요. 거의 날랐어요. 아. 도시에 살다 고향에 내려와 자연의 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산 토종꿀은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목에서 열이 확 날 거예요. 알싸하죠. 이야, 꿀맛이네. 진짜 열이 확 올라왔어요. 이걸 먹어보니까 야, 꿀맛이라는 게 이런 게 꿀맛이라는 걸 진짜 네. 느끼겠네요. 오, 진짜 꿀맛입니다. 꿀맛.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벌과 우리 상진 씨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제 꿀맛처럼 꿀맛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최고죠, 뭐. 네. 아마 우리 두 분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진짜 꿀맛 같은 인생이 확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젓한 소양강 둘레길을 걸으며 강원도 인제 여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예. 야, 오, 야, 이, 오, 여기 또 이렇게 만보로 또. 와, 와. 야, 이 소양강. 와. 여러분, DJ 호와 함께 떠난 강원도 인제 여행. 즐거우셨나요? 예. 즐거웠으면 감사해요. 이렇게 유일한 음악 선물도 주셔서 너무 좋네요. 아, 감사. 평안하고 위로를 받게 되네요. 이번 여행은 저의 소소한 일상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끼게 해줬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조만간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땅. 그래서 하늘이 내린 인제라고 불리는 이곳은 강원도 인제군입니다.